안녕 여러분, 현호와 진이야. 저번에는 호흡 연습과 발성에 대한 기본 설명을 했었지? 이번에는 저번 편에 말한 것처럼 입술 트릴과 기성에 대해 알려줄 거야. 입술 트릴은 노래 연습을 안 해본 친구라도 알고 있을 수 있어. 방법은 진이 말해줄 거야. 윗아래 입술을 붙인 다음 입술을 약간 앞으로 내밀고 그 상태에서 입술이 떨리도록 숨을 내뱉어. 입술 트릴은 호흡과도 관련이 있고 특히나 발성 연습을 할 때, 목을 풀어줄 때, 목에 힘을 뺄 때 등 많은 곳에 사용되니까 많이 연습해야 해. 이제 구성에 대해 설명해 줄게. 구성은 소리 자체를 머리 위로 보내서 울리는 발성법이야.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. 고음이면 무조건 다 두성은 아니야.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음을 내기 쉬운 발성법은 두성이야. 그 이유는 고음을 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성대를 얇게 해야 해. 하지만 성대를 두껍게 해서 고음을 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. 그 사람들은 자신의 성대 컨트롤을 잘하고 수많은 트레이닝을 통해 얻어진 거야. 그리고 일반적으로 두껍게 해서 고음을 내게 되면 성대에 무리가 많이 가고 호흡도 많이 빠져나가.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해. 첫 번째, 호흡을 필요한 만큼 내뱉는 것. 두 번째, 성대를 얇게 두껍게 할 수 있는 유연성. 세 번째, 호흡을 앞쪽이 아닌 위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해야 돼. 두성을 잘하게 되면 뮤즈로서 엄청난 실력 상승이 돼. 호흡의 힘이 높아지고 성대의 피지컬이 높아져. 그리고 두성이 아니고 다른 창법에 모창을 할 수 있어. 하지만 그만큼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지. 뮤즈의 길은 멀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 힘내자. 그럼 다음에 또 만나. 안녕.